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아니, 도대체 독일어를 왜 배우는 거예요? 매력이 뭐예요? 라고 모르신다면, 글쎄요. 뭐, 물론 누구나 정말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아주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과 관념들을 독일어로 명쾌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든 그 생각을 표현할 독일어 단어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예를 들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인생에서 남들보다 늦되거나 뒤처져서 중요한 일들을 해보지도 못하고 영영 놓쳐버릴까 하는 불안한 감정! 독일어로는 한마디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Torschlusspanik. Torschlusspanik. 말 그대로 Tor, 문이, Schluss, 닫히는 것에 대한 Panik, 공포인데요. 이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기도 하지만 특히 결혼이나 출산처럼 이렇게 인생에서 딱 때가 정해져 있고 그걸 꼭 해야만 하는 되게 중요한 일로 여겨지는 그런 일들을 때를 놓쳐서 하게 되지 못할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을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Torschlusspanik. 옛날에는 중세시대에는 성생활을 했잖아요. 아니, 성 안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둠이 깔리고 밤이 깊으면 성 문을 이렇게 닫았는데 Torschluss. 근데 이때 만약에 제때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성 밖에서 밤을 나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막 도적대, 산적대들이 난무하고 막 산짐승들이 나를 노리는 그런 무섭고 두려운 상황이었겠죠. 뭐 여기서 유래가 된 표현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유래인 건지는 저도 장담을 못 드리는 게 왜냐하면 직접 알아보거나 경험해 본 것이 아니라 어디서 들은 대로 말하는 거라 정확한지 아닌지 나도 모르는 이야기 hören sagen 이기 때문입니다. hören 들은 대로 sagen 그냥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출처는 몰라. 그렇지만 난 이렇게 들었어. hören sagen. 독일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das kenne ich vom hören sagen. Das kenne ich vom Hören sagen. 그러니까 나도 그냥 들어서 안 얘기야, 들은 얘기야. 근데 이 Hören sagen은 솔직히 한국어에 더 착 붙는 단어가 있죠. 카더라. 그럼 이번에는 한국어에는 정말 없을 만한, 아니 이 세상 어디를 뒤져봐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아주 드럽게 독일스러운 그런 단어를 하나 볼까요? Schadenfreude. Schadenfreude. Schaden, 안 좋은 일, 불행한 일. Freude, 기쁨. 즉, 타인의 불행 또는 불운을 보고 느끼는 기쁨을 뜻하는 독일어 단어입니다. 물론 한국어에도 아유 꼬소해, 꼬숩다 뭐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평소에 나한테 이미 고깝게 하던 사람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에 가까운 것 같고 이 Schadenfreude는 보다 조금 더 음흉하고 본질적인 어떤 인간의 어두운 면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까요? 그런가 하면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이 쪽팔린 짓을 해서 나까지, 아니 내가 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Fremdschämen. Fremdschämen. Fremd 하면 타인, 다른 사람. Schämen 하면 부끄러워하는 것, 수치스러워하는 것. 이걸 한국에서 요즘에 약간 대리 수치? 공감성 수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던데 이 Fremdschämen의 포인트는 정작 그 부끄러운 쪽팔린 짓을 하는 본인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되게 당당하게 하는데 주변에서 막 왜 저래?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최근에 어린 친구들, 약간 급식 친구들은 이거를 영어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더라고요. Cringe라고 하는. 아니 근데 이미 Fremdschämen이라고 하는 완벽한 독일어 표현이 있는데 왜 굳이 cringe라고 하는지는? 자 이번에는 세계관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까요? 약간 철학의 영역인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느낌. 재난, 폭력, 가난 이렇게 이상적이지 못한 일들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며 느끼는 깊은 슬픔, 고통과 우울. Weltschmerz. Weltschmerz. Welt 하면 세상이에요. 이 세계, 나를 둘러싼 Schmerz 하면 고통이죠. 사실 요즘엔 이걸 안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지경 세상인데요.
유래 살펴보면요. 19세기에 독일의 작가 정 파울에 의해서 처음 고안된 개념이고요. 좀 더 정확히는 내가 속한 이 세계의 불충분함, Unzulänglichkeit을 나 자신의 불충분으로 전이시켜서 괴로워하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상황에 어울리는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향이 아닌 다른 먼 곳을 그리워하며 멀리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 Fern 하면 멀리, wie 하면 뭔가가 아프고 뭔가 마음이 저린 것? 그러니까 이게 사실 향수병이랑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수병은 독일어로 Heimweh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어에는 향수병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말이 있던가요? Fernweh 하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나의 고향이고 나의 집일지라도 여기가 아니라 뭔가 어딘가 먼 곳으로 떠나고 싶어하는 것, 되게 그래서 그리워하는 것. 역마살. 아, 이거 역마살이다. 다음 표현도 과연 한국어로 완벽하게 번역이 가능할지? 시련 등으로 인한 슬픔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고자 이것저것 꾸역꾸역 먹어서 늘어난 뱃살. 쿠마슈백. 쿠마 하면 뭐 근심, 걱정,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고요. 슈백 하면 베이컨? 독일식 베이컨을 슈백이라고 하고 또는 이제 뱃살을 두고 슈백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 우리도 뱃살 보고 삼겹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단어가 구체적이야. 도대체 이런 단어를 왜 만들었을까요? 독일 사람들이 변태들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독일어 정말 쉽고 재미있죠? 다음 표현도 같이 볼게요. 머릿속으로 있는 일 없는 일 곱씹고 망상하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 컵스키노. 키노. 커프 하면 머리예요. 키노 하면 영화관. 그러니까 내 머릿속 뭔가 영화관이라고 할까요? 재밌는 표현 하나 알려드리면 Mein Kopfkino hätte einen Oscar verdient. Mein Kopfkino hätte einen Oscar verdient. 내가 머릿속으로 얼마나 온갖 망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써댔는지 아주 오스카상 타겠다. Mein Kopfkino hätte einen Oscar verdient. 이럴 때 있잖아요. 다음 표현은요? 이제 두 개 남았어요. 갑자기 난데없이 특정 음식을 마구마구 먹고 싶어지는 것. 하이스 홍아 하면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거. 홍아 하면 배고픈 거, 허기.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Ich habe Heißhunger auf etwas. 음식 이름. 예를 들면 Ich habe Heißhunger auf 떡볶이? 아니면 Ich habe Heißhunger auf Saures. Bist du schwanger? 마지막 표현은요, 뭐 워낙에 유명해서 거의 전 세계에서 독일어 원어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죠. 어떤 사람과 헷갈릴 정도로 너무 똑같이 생긴 사람. Doppelgänger.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독일어 또는 독일 생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으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는 에밀리 및 읍실런 채널의 에밀리였습니다.